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종이가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지만 종이는 필요합니다. 네, 이참의 가전 저생전입니다. 가전은 사물을 의화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장르인데요. 고려 말에 발생해서 조선 때까지 많은 작품들이 쓰였습니다. 자, 종이가 없다면 살기 어렵죠. 자, 종이 같은 관리가 많아야 세상이 공평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이가 없다면 보사입니다. 자, 종이 같은 관리가 많아야 세상이 공평해집니다. 자, 종이는 어떤 건지, 어떤 성질을 나타내고 어떤 관리를 의미하는지 작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로 표현한 신화와 위정자의 돌입니다. 이첨, 저생전 해설. 이첨은 고려 충무왕 때부터 조선 태종까지 9명의 임금을 섬기는 영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을 배경으로 종이를 의화해서 의화한 인물 저생을 주인공으로 가전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당시도 남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넘치고 자기만 맞고 남은 틀리다는 사람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저생의 삶을 통해 말하려는 것은 관리들의 삶과 위정자들의 도리였을 것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종이를 의나하여 신화와 위정자의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는 가전체 작품입니다. 특히 저생의 생애를 중국 왕조의 흐름에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왕조에 따른 저생의 처세를 부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물의 전체적 생애를 기술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저생의 행위가 의미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생전은 종이를 저생이라는 가상인물로 만들어 한 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는 역사 속 인물로 형상화한 고려의 가전 형식입니다. 종이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대마다 저생이 능란하고 처세한 내용을 관리의 생애로 표현하여 서술하고 있고요. 이러한 저생의 생애는 상승기와 하강기의 반복적 구조 가운데 시대에 따라 공을 섞거나 화를 입기도 하며 벼슬에 나아가 등용되거나 직언으로 배척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저생의 성은 저, 이름은 백입니다. 뭐 옛날 종이는 좀 하얘죠. 회계 사람으로 한나라 최륜의 후손입니다. 최륜이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생이 정결하여 문사들을, 선비들을 좋아했다. 천지 음양의 이치와 성명의 근원에 통달하였으며, 우리 모든 지식은 지혜는 책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제자 백가의 글까지 모두 기록하였다. 한대에서부터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에 걸쳐 유학조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까지의 다양한 행적을 남겼습니다. 후손들 역시 저생의 뜻을 이어 본분을 지켜나갔다. 우리 책 속에 진리가 있다. 이런 말도 하죠. 한눈에 보입니다. 가전체, 그 문학사적 의미입니다. 술을 의인한 국순전, 국선생전도 있고요. 엽전을 의인한 공방전, 거북을 의인한 청강사자 현부전, 해나물을 의인한 죽부인전, 종이를 의인한 저생전, 지팡이를 의인한 정시자전 등 사물을 의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경계하고는 가르침을 준다는 뜻입니다. 징벌할 등의 교훈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된 고려 중기의 소설 형태의 산문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소설은 아니지만 소설과 유사합니다. 가전체는
개인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소설에 접근한 형태를 보입니다. 다만 역사적 전거에 의존함으로써 관념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온전한 소설 형식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 형식과 허구적 성격을 통해 소설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문학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전체는 이런 특징과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저생의 일대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나라 때는 자국공 백두자사 장생의 술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진나라 때는 좌태종의 성도부를 한 번에 배웠다. 머리가 좋죠? 왕후군의 서법을 알렸습니다. 양나라 때는 고문선과 국사를 편찬했고요. 사직을 청하여 회계의 일을 살폈습니다. 진나라 때는 행신 안학사의 무리와 시를 지었고, 진나라 장수의 보고를 숨겼습니다. 보고문을 숨겼죠. 그래서 귀한 같겠죠. 수나라 때는 양제의 성품으로 인해 소외를 당해 조정에서 물러났고요. 당나라 때는 전고를 옛날 서적이죠. 강론하고 강태종의 시세를 이루는데 공헌했습니다. 송나라 때는 선비들과 함께 문명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여는데 공헌했고요. 망현공의 춘추에 대한 평가에 대립하여 조정에서 배척받았습니다. 문나라 때는 장사만 익혔습니다. 저생을 비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익만 밝혔으니까요. 명나라 때는 벼슬을 올라 널리 청홍회를 받았고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설생의 성은 저요, 이름은 백이다. 자는 무점으로 백의 사람이다. 저는 당나무고요. 당나무에서 나오죠. 옛날에는 종이가 당나무에서 나왔습니다. 백은 종이 흰색을 비유했고요. 무점은 깨끗하다는 거죠. 자, 회계는 결국은 뭐고 자기 출생지겠죠. 종이가 만들어진 곳이 회계입니다. 자, 이 작품은 종이를 위나해서 임금을 모시는 신하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라 중상시 상방령을 지낸 체륜의 후예이다. 체륜이 바로 종이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체륜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그가 태어남에 난초꽃 욕탕에서 목욕시키고 흰빛 옷구슬로 누르면서 긴 띠뿔을 가지고 꾸렸으므로 그 빛깔이 반들하였다. 요즘도 종이 뭐 묶어져 나옵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전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종이를 만드는 과정이 난초꽃 목욕도 하고 또 옷구슬로 으르면서 이렇게 뭐 종이를 날리는 거죠. 옷구슬로 이렇게 으르면서 옷구슬로 종이가 좀뭐 구르거나 하겠죠. 흰 띠뿔로 묶었다. 종이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난 그의 아우는 전부 19인데, 같은 재료에서 나오는 종이들이 19 종류죠. 종이들의 용도가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로 간에 모두 침묵하여 한순간도 그 순서를 잃는 일이 없었다. 자, 종이를 묶어서 책으로 만들면 서로 어울리고 또 순서가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저생의 가계를 소개했습니다. 전성이 본디에 깨끗하고 조촐하니 무인을 좋아하지 않는 대신 그라는 선비와 즐겨 놀았다. 조촐하니는 깔끔하고 얌전하다는 뜻이고요. 그라는 선비와 즐겨 놀았다. 선비들이 종이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선 후기 되면서 상당히 나라가 약해지고 이래서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도 겪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조선에서 선비들의 나라가 되면서 이런 점에서 참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큰 공헌을 세웠지만 공신반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선조가 반대를 했습니다. 선조는 자기 아들 광해군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활약이 뛰어난 사람, 권율 장군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았죠. 그게 아니고 전부 명나라 때문에 내가 이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산의 모학사가 각별히 맺어진 것이었다. 중산은 좋은 품질의 종이와 붓이 생산되는 것이고요. 모는 붓이잖아요. 모학사는 붓을 의미하였습니다.
종이와 붓은 진하지요. 그래서 이제 각별히 맺어진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때고 허물 없이 가까웠던지라 아무리 그 얼굴에다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고 닦는 법이 없었다. 뭐 종이에 글쓰면 당연하잖아요. 옛날에 좀 먹으러 썼잖아요. 뭐 서로 이렇게 허물 없이 지냈다. 종이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학문을 하여 천지 음양의 이치와 성현 성명의 근원에 통달하였으며 책에는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백과의 글과 이단 정멸의 교의에 이르기까지 제자백과는 춘추전국시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등의 학품을 제자백과로 하고요. 이단은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 우리 요즘 뭐 기독교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자기 종파가 아니면 뭐좀 특별한 이단이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멸의 교의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종이에는 중국의 공자, 맹자, 이런 노자 등의 어떤 사상과 이단, 뭐또 다른 특별하게 주장하는 이런 내용과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다 담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종이로 만든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한나라 선비들에게 책문을 시제하다. 책문은 정치에 관한 계책을 물어서 답하게 하던 과거 과목입니다. 이에 방정과에 응시하여 바야흐로 논변을 펴 올렸다. 방정과는 한나라 과거 종류입니다. 이 합격하면 관료의 시험이 시작되겠죠. 논변을 펴 올렸다. 논변은 사리의 옳고 그름을 밝히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응시에서 답을 썼다 이런 뜻이죠. 내용 아래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책의 이루어짐은 대개 대쪽을 엮고 겸하여 흰 비단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둘다 불편합니다. 우리 죽간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대나무, 대쪽은 있잖아요. 종이 이전에는 죽간, 대나무 조각이죠. 또 비단에 글을 썼다는 겁니다. 신이 비록 대단치 않사오나 성심으로 대신할까 바라오니 만일 그 같은 보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게 먹칠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자신감이 드러나죠. 나는 뭐 대나무, 대죽간이나 비단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벌하라 이런 뜻이죠. 화제가 시험토록 하였는데요. 화제는 중국의 황제입니다. 과연 기억력이 뛰어나서 종이에 적어놓으면 거기 문종이 같은 경우는 오래갑니다. 이게 하나도 놓침이 없었으며 모든 것이 종이에 기록되었다는 뜻이죠. 죽간으로 된 책은 쓰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종이가 죽간을 대체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글을 취하여 저국공의 백조좌사의 벼슬을 수여하고 이건 벼슬 이름이죠. 자, 저국공은 휘하고 백조좌사는 벼슬 이름입니다. 관리로 등용되었다. 종이가 많이 쓰이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자군을 다스리게 하니 바야흐로 봉읍으로 성씨를 삼았다. 만자군은 많은 군사, 종이에 있는 글자들을 만자, 만자의 많은 군사로 비유했습니다. 제후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성씨를 삼았다. 봉읍으로 성씨 삼았다는 것은 제후의 땅, 그 땅이 아마 적이겠죠. 그래서 성이 저가 되었다. 수부, 마두, 어망, 뭐,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근등네 사람도 함께 아래였지만, 수부는 나무 껍질이고, 마두는 삼베 계열이고, 어망은 고기 잡는 그물이고, 그거는 뭔지 모른다, 그죠? 모두 그 아래 내용만 큰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 제에 당하였다. 그래서 이제 종이가 선발된 거죠. 저색만 인정받았다. 수부, 나무 껍질, 삼베, 그 다음에 그물, 뭐 이런 것들도 답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말은 결국 저생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이윽고 장생의 술법, 오래 사는 법이죠. 배워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좀처럼 슬지도 않았다. 오래 사는 술법, 결국 종이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죠. 우리 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잘 보존이 됩니다. 1회째 되는 날이면 햇볕의 생기를 마시고, 그래, 종이를 만들다 보면 7일째면 햇볕에 말린다, 이런 뜻이죠. 종이도 사람처럼 빛을 받아야 건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티끌을 털어내었으며 그 옷을 태우면서 고요히 차하였다. 티끌은 먼지잖아요. 그 옷을 태웠다는 것은 볕을 쬐면서 고요히 주차하였다. 네, 불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진나라 좌태충이 제도부와 삼도부를 지은 것인데, 좌태충은 진나라 시인입니다. 부라는 형식의 한시가 있습니다. 예, 벼다진 형식의 한문글이 있습니다. 선생이 한번 보고는 기록하여 외워버리니 사람들이 다투어 베끼었다. 그 바람에 비록 평상시에 서로 잘 아는 사이를 할지라도 그를 만나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저생을 만나보기 어렵다. 결국 종이가 그만큼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날 왕후군의 필적을 받음에 천하의 기묘한 서법의 분보대가 되었다. 왕후군은 진나라 서예가로 애서에 능했다고 합니다. 명나라 때 벼슬하여 태자인 소통과 더불어 고문선을 엮어 세상에 알렸는가 하면, 명나라 때그 고문선, 그 종이에 글을 쓴 책이죠. 고문이 옛날 문서들을 쓴 책인데요. 이것을 세상에 알렸는가 하면, 황제의 명을 받아 위수와 함께 국사를 편찬하게 되었다. 위수는 남북조시대 부귀의 학자입니다. 위수와 저생이 함께 국사를 편찬했습니다. 어떤 책이라도 종이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수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편견이 공정을 잃었으므로 예사라고 일컫고 사직을 청하며, 위수가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직한다 이 말이죠. 예사는 더럽혀진 역사, 위수가 역사를 잘못 전했다 이런 뜻이죠. 혹은 사실을 왜곡하여 쓴 역사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지로 하는 강경한 성격이죠. 자기가 쓴 책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사직을 청했잖아요. 소작과 함께 회계의 일이나 살폈으면 좋겠다고 하니 회계일을 맡기를 소망했다. 회계는 금전과 관계되는 일이죠. 금전 출납부 일. 돈을 쓰는 장부도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유나는 조서를 내려주었다. 그래가 좀 하겠다 하니까 임금이 허락했다는 거죠. 황제가 허락했다. 이에 지출은 붉은빛, 수입은 검정빛으로 전체의 밝힘을 분명하게 한바 사람들이 그 재능을 모두 칭찬하였다. 그의 지인의 후주에게 사랑을 받아 매양 총신인 안학사의 무리와 어울려 임충각에서 시도 직구하였다. 총신은 군주의 총애를 받는 신하입니다. 그 안학사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 임충각에서도 시도 직구하였다. 임충각은 시를 지었다는, 임충각은 아마 머물러서 이제 시를 짓고 이런 장소겠죠. 자, 시도 종이에 적었다는 뜻입니다. 수나라 군대가 경구를 넘어올 때 진나라 장군이 밀서를 보내겠다고 알렸으나 저생이 감추고 보는 것은 열지 않는 바람에 진나라가 패하고 말았다. 역사적 사실과 종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수나라 대역 연호죠. 인간에는 왕주 설도형과 명제를 섬기면서 함께 저총 및 연리에 관한 구절을 읊었다. 자, 왕주는 설도형, 왕조 설도형은 수나라 문인들이고요. 자, 요 연리에 관한 구절은 설도형의 나온 구절입니다. 아마 수나라 이야기를 담긴 책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제가 다른 사람의 자리 위에 드러남을 탐탁히 여기지 않는 바람에 드디어 소외와 홀대를 당하니 종이 말듯 절신을 감추고 속으로만 부어 간직하게 되었다. 저생이 배척당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당나라가 일어나 홍문관을 설치하며 저생이 본관을 겸 학사의 자격으로 저수량, 우양순 등과 당나라 시대의 서유가들입니다. 앞시대의 일들을 강론하고 정사를 신중히 헤아려서 정하여 이른바 정관의 다스림에 이르게 하였다. 정관의 다스림은, 자, 당나라 태평성대에 저생이 기여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관은 당태종의 연호고요. 명군 유연한 임금이던 장태종의 치세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므로 그 연호를 따서 정관치지라고 합니다. 송나라가 흥하며 연나가의 모든 선비들이 똑같이 문명의 다스림을 천명하였다. 사마운 공은 파열로 자치통감을 엮을 때 저생을 해박하고 고상한 군자라 하면서 매번 더불어 자문하였습니다. 자, 사마운공 중국의 역사가 되겠죠. 마침 왕현공이 권세를 부리는 차에 춘추와 화덕들의 가르침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왕현공은 송나라의 개혁적인 정치가고요. 춘추는 유교의 경전으로 공자가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 망가져 문드러진 정치 문서를 하니 여생이 올지 않다고 하자 마침내 쫓겨나 되지 못하게 되었다. 직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비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나라 초기에 이르러는 본래의 사업에 힘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장사에만 몸을 익혔다. 이거는 저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되겠죠. 이렇게 했으니까요. 몸에 든 동그러미를 차고 사집과 술집 등을 나들면서 품과 리를 섬세하게 따지게 되니 사람들 간에는 비루하게 여긴 일도 적지 빅이기도 하였다. 원이 멸망하고 명한실과 벼슬하면서 내 황제 총애와 신임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종이의 다양한 용도와 내력입니다. 자손이 아주 많았으니 어떤 무리는 사시로 대의를 이었고 사시는 역사를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역사도 종이에 기록되었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관들이 사초를 작성하고 그 초안을 가지고 또 승정원 일기도 쓰고 또 승정원 일기도 남겼고 또 사고 우리 조선 왕조 실록도 남겼죠. 또 어떤 부류는 시인 집안으로 문벌을 이루었으며 시도 정의 기록했죠. 혹은 선에 관한 기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도 했다. 선은 불교 관련 기록입니다. 불경도 많잖아요. 등용이 되어 관직에 있던 자는 동가 복식의 수효를 맡고 군무에 종사하던 자는 군사의 전공을 기록했고 그 직업에 따라 하는 일은 귀천이 있기는 했지만 누구도 직책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듣지 않았다. 저승의 후손들도 전부 다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대부가 된 뒤로는 모두가 다 흰띠를 둘렀다고 한다. 대부는 벼슬 이름이고요. 종이 우리 여러 묶음 되면 백장 이름 묶어지면 종이로 묶죠. 그래서 그 모습입니다. 그 묶인 종이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저생의 종말과 후손의 번성입니다. 자, 일반적 가전에는 작가의 평가가 드러나지만 저생전은 주인공의 논평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전이고요. 성격은 경세적, 교훈적, 경계하고 가르친다는 뜻이고요. 교훈적이고 풍자적은 비꼰다는 거죠. 우의적. 사물을 의인화했지 않습니까? 빗대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었습니다. 꼭 동물이 아니라도 이렇게 빗대어 나타낸 걸 우의적이라 하고, 우화적은 동물이 등장하죠. 종이의 생애, 자, 선비의 삶의 자세, 종이를 보고 본받아라. 이상적 유학자의 삶과 올바른 위장자의 자세 되십니다. 특징입니다. 종이를 의인화하여 쓴 가전체, 중국 역사에 대입하여 시대마다 종이가 저세한 내용을 관리 생애로 담았습니다. 종이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대마다 저생이 능란하게 저세한 내용을 관리 생애로 표현했고요.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시대 순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전의 형식과 달리 서술자의 주인공에 대한 논평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저생의 일생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 이면적으로는 한에서 명에 이르는 종이의 내력을 통해 이상적인 인물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